우리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이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 형제 야고보와 같이 성격이 아주 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복음을 듣고 오순절 성령의 다락 그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체험과 역사를 갖고 난 뒤로부터는 완전히 우리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니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별 천사 같은 이런 일을 해도 우리가 정말 범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면은 그것은 평생을 예수 믿는다 해도 nothing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한편 강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그게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 모이면요.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느냐?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한편 강도를 이야기를 해요. 한편 강도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몇 주 전이죠. 한 2, 3주, 아, 7월 달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 한편 강도가 세례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들 진중 세례하지 않느냐. 그 군대 가서 아무나 세례를 주면서, 물론 신앙 고백하니까 좋겠죠. 그러나 군대에서 세례받고 나와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군대에서 세례받고 나와서 훌륭한 그 장로님으로 또 목사님으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와 이 행함, 말씀에 있어서 듣고 행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정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했잖아요. Nothing이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로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야고보 선생도 말씀하셨고, 너희가 배고픈 형제가 와서 밥 한 끼 달라고 하는데 그래 가서 저 유명한 식당을 가르쳐주면서 거기 가서 싸 먹어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저도 설교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었죠. 많이 하는 편이었고 계속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어떨 때는 집에 와서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대로 실천에 얼마나 옮기고 살아가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그 지난 목요일날, 오늘도 목요일 모임이 있는데 누가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랑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고 전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랬지 정말이냐? 근데 그분이 내보다 한 10살 가까이 많거든요. 내가 지금 아마 당신 뺨을 한 대 때리면은 왼편 절대로 안 돌려 댈 걸. 그 주머니에 있는 거 좀 내놔라. 그럼 그도 속옷을 달라면 그도까지 주라 그러고 오리를 가면 심리까지 동행하라 그랬잖아요. 그 내놔라 그러면 안 줄 걸. 빈 지갑이라도 안 줄 거야 아마. 내가 이제 속으로 그런데 오늘 가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작정이에요. 예, 오리를 가면은 심리를 동행하라고 그 산상수훈에 말씀하잖아요. 그 당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역을 많이 했잖아요. 군대 가서 보국대가, 그 보국대라 그러죠. 권사님 보국대 아시죠?
모르세요? 보국대 가면은 이 보금만 나르는 거예요. 진짜로 진등짐을 지고. 그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다가 유대인들 지나가는 거 보고 너 이리 와 이리 와 내 짐 이거 좀 져줘 이러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는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현상을 보고 너희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은 내 이 등짐을 지고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은 심리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여기에 회개를 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만이. 한 장 넘겨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요. 자녀들아 같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의 사랑의 사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 사랑을 하면은요 혀로 하는 사랑은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이든지 부자지간의 사랑이든지 모자지간이든지 형제간이라든지 야 내 허그하면서 뭐, 내 너 사랑한다 이러면요 반드시 이 책임과 행동이 따르고 물질이 수반돼요. 부모에게 말로만 내 공경합니다 효도합니다 이러면 나싱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고르반 하면 다 된다고.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해야만이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 사랑을 한다면서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은 계명이에요. 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종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1계명이고 제1되는 계명이고 횡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제2계명이고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이 깨지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대답하셨다고요. 이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은 뭡니까? 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최고로 롱텀으로 부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3대 거지가 없고 3대 부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경주 최부자 댁은 400년 동안 부자로 살아가요. 그렇게는 그 사람들이 흉년의 땅을 사지 말고 자기 흉년의 백리 안에서는 굶는 자가 없게 하라. 제가 경주 최부자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저희 어머니 외갓집이에요. 저희 어머니 외갓집이고 저희 외할머니가 경주 최부자집 이 직계예요. 직계면서 저희 외할머니는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인데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그 책이 있고 고모 집에는 더 많, 이모 집에는 더 많이 있고 이런데 외삼촌 집에는 장작 없어요. 좀 사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들은 정말로 행함으로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에 문제 생겼던 대학 최 총장 있잖아요. 그분이 경주 최씨예요. 그분들은 철저히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 백리 안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아무리 그때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요.
이들은 철저히 행하는 사람이니까 400년 동안 앞으로도 쭉 부자로 살 거예요. 왜? 땅이 그냥 많으니까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눈으로만 읽고 마음으로만 아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 하나로도 계명은 뭐야?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만이 가정에서나 이 교회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르고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빛으로서, 우리는 이제 발광체가 아니고 이 저거잖아요. 반사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하나도 흡수하지 않고 하겠지만은 다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했죠. 왕같은 제사장이래.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은 뭐하냐? 그 당시에 선지자가 살아가는 당시에 사회가 지금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선지자들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다. 말이 안 되잖아. 사모님이 요즘 소금 물에 녹으면은 싹 다 녹아버리잖아. 그죠? 목사님 그렇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거기 있다는 것만 아는데 이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할 선포할 당시에는 돌소금이에요. 돌소금이 이렇게, 소금 전체가 돌소금이 아니고 이 돌 안에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물에 넣으면 어떻게 했어요? 소금은 녹고 돌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 돌에 소금이 다 빠지면은 그 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질퍽하면은 그런 데 갖다 놓고 두면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배경을 보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대부분 백그로 시대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이 그대로 있어요. 그거를 알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에,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교회의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사회의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계명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정말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말씀 부여잡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매어 달려 야곱의 약복강가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과거에는 야곱으로 간사하게 부모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인도 속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꾼처럼 속였지만은 약복강가에서 사기꾼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듯이 저희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매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